잘하네. Good morning. (웃음) 새벽 5시 반. 가족들 다 자는데 우린 딸 런닝 5km 목표 오늘. 몸 제대로 풀어줘. 미케비치로 빠지자 가다가. 와.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진짜 부지런하다 사람들. 아, 형 보이나? 그러니까. 와, 진짜 부지런하다. 런. 베트남 분들 부지런한데. 걸을까? 알았어. 천천히 이용하죠. 알았어. 뛰어봐. 아, 사람이 엄청 많네 이 시간에. 덥기 전에 다들 수영하는 건가? 이게 뭐고 이 근육은? 이 근육은 이 뭐고 이거? 나름 일출. 미케비치 수연아, 지금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이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수영하시는 분들이. 와, 우리 수연한 거야. 그러니까 와, 아침형 인간이네.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 새벽형 인간이네. 오늘 야심차게 뛰려고 했지만 내일 뛰자. 오늘 산책하고 들어가자 그냥. 와. 5km 뛸려 했는데 수연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하고자마자 친구 기준대로. 그냥 산책하고 가자 오늘은. 짐을 들면 좀. 오빠 먼저 가니까. 되게. 거의 6시까지 안 됐어? 새벽 6시가 안 됐어.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 그리고 오늘 반하했잖아. 어떻게 너무 보려고 그때. 그리고 왜 동생한테 저는 갔다는데 거기도 생일이나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여기서 적당한까지 사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갈 수 있는, 뭐 사갈 거 있는지 찾아보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롯데리아 가보자 그냥. 롯데리아. 중요한 거 우리가 7시 출발한다는 거. 롯데리아 치킨 덕분지 막 하니. 아, 저기 봐. 맛있겠더라. 술 타라고. 잘하는데. 잘하네. 해봐. 왜 점점 멀어져? 왜 무리에 점점 멀어져? 잘하네? 힘차게 해봐. 선생님 힘차게 하시잖아. 잘하네? 잘하네? 아니 근데 새벽 6시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계시지? 아, 신기하네. 여기 밥 먹을 것 같은데.
감이 찼나? 맞네. 오. Is there any vegetables? No, my burek. No vegetables? Yes, okay, here. Burek, egg burek. 아, 이게. 아. 네, 없어. 뭐, 아, 이거 뭐, 지금 없대. 품절. 아. 품절, 품절. You don't have this one? No. No, no, no. no. Okay. 언니 이거. Only one. Thank you. Yeah. 야채가 없는 건 수현이 마음에 안 들지. 나는 그 왜 그 현지의 그 진짜 찐 단미를 느끼고 싶은데 저는 그냥 핫도그잖아. 마음에 안 들게. 어제 저런 이미지 속았다니까 야시장에서 그 단미 판대 한 군데 있는 거야. 근데 그 동생님이랑 갔거든? 먹어보자고? 근데 그냥 근데 소세지 넣은 핫도그 했지? 어. 그래서 야채가 없냐 이거 없대. 식당 한번 읽어줘. 읽기도 힘들다. 응악항 식당.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저기. 아니야 우리 해산물 식당 가기란 데가 있잖아. 베트남 찐 반미를 먹어보고 싶은데. 반미 찾아 산말. 우리나라 카페베이너보다 반미를 못 만들어. 자기야 충격적인 거 알려줄까? 여기에 치약산이 있는데 반미는 없다는 사실 알아? 치약산? 다낭에 치약산이 있지만 반미는 없다. 요즘 3초 뒤에 공개합니다. 긴장해야 되는데 장수현 또. 3 2 1 0.5 0.4 0.1 따단 치약산. 여기 현지 식당인데. 반미 파는 집으로 봐줘. 반미? 반미? 노노. 이거는 쌀국수인데 그냥. 쌀국수밖에 없다. 커피집에 빵 파는지 안 물어봐줘. 반미? 어, 반미다. 어, 반미네. 여기 풀떼기 많네, 진짜. 이만동. 이만동 나중에 온다고 말해줘. Okay, we will see later. 가자. 호텔 가서 돈 가지고 나오자. 현지 패치 말려줬지. 어. 아 목이 물렸어. 나도 목이 물렸어. 베트남 목이 좀 세네? 그러게. 한국 목이보다 세네.